우리는 할 일을 바르게 찾아 하면 되는 거지 도장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. 하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큰 그림을 이제 잡아나가야 되는 그래서 핵은 당연하고 무기까지도 다 없애는 지금 그런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. 이제 두문나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. 우리 전쟁 해갖고 우리 아들 죽었다고 또 울고 싶은 사람. 안 되죠. 우리 누이 죽었다고 또 가면 안 되고 이제 끝입니다. 우리는 2차 대전 마치고 한 소리가 있습니다. 전후 1세대. 전쟁은 끝났다. 그런데 이 전쟁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. 여기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는 38선을 그어놓고 연구했어야 되는 지금에서 이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파이가 일어났다.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우리 선조님들과 우리 조상님들이 노력한 그 일을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. 지혜롭게 하면 그렇게 해서 만일에 남북통일이 되고 평화지대 선포하고 이런 게 일어납니다. 일어나면 나중에 이것을 국제사회에 우리가 승인받을 때 사인을 받고 승인을 받기 시작을 할 때 파일을 딱 만들고 나면 요걸 갖다가 국제 문화유산 등재하고 인류 평화 지우대로 선포해서 우리는 통일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. 이런 거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가 보면 전부 다 이걸 갖다 힘을 실어 달라. 그래 가면 사인을 받을 때 제일 못한 나라, 제일 어려운 나라, 또 제일 사람이 작은 나라, 힘없는 나라부터 가서 사인 받아야 돼. 그거 받고 그렇게 받으면 이게 30%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30%부터 쫙 받아가면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. 30%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40% 받아야 되죠. 요렇게 해갖고 딱 사인, 이거는 사인이 굉장히 쉽습니다. 국제사회가 처음부터 박수치고 너무 좋다 그러죠. 브리핑만 딱 하면 그냥 사인 떨어집니다. 그렇게 해서 70%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로 올라가는데 이 위에로 올라갈 때 그때는 바티칸에 가서 사인 받고 전부 다 받습니다. 또 바티칸만 받으면 안 되죠. 유대인 그 대장들한테 가서 사인 받아야 됩니다. 전부 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데서부터 받고 그러고 국제사회 30% 이게 선진국들의 사인 전부 다 받아냅니다. 바티칸에서 사인해 준 게 이것이 선진국들이 사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신호입니다. 그리고 영국도 받아야 되고 맨 나라들의 맥이 있거든요 이게. 그리고 우리 인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런 데 전부 다 받아 나와야 그런 데서는 박수칩니다. 그 길을 다 열어야 그래야 국제 대민 사업 나갈 때 방군이 우리 공격을 안 해요. 이 이벤트가 정확하게 끝나줘야 국제사회 어디 가서든지 기술을 아리킬 수 있는 반군도 우리를 지켜줍니다. 텔레반도 우리를 지켜줘. 우리 지혜롭게 가야 돼요. 우리는 저기 있어서는 안 돼. 텔레반도 저기 돼서는 안 돼.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앞으로 그런 전쟁 안 하고도 너희들이 잘 살게 해줘야 돼. 이런 것들이 누구도 지금 이게 우리가 살인자도 원수를 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사기꾼도 원수를 지면 안 돼. 사회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.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. 이제 그런 거죠.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죠. 이제 국제사회 왜 이렇게 그 이벤트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되는지. 국제사회 우리가 발 뜯으면서 나가는 길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모르면 나가면 또 거기서 걸려요.
전쟁을 일으키고 나쁜 행위를 한다라고 보는 나라까지도 우리는 전부 다 박수치며 고마워하고 우리하고는 손잡아야 되는 거라. 이런 거고. 그래서 공산국가도 전부 다 우리를 박수칩니다. 그렇게 해서 통일을 했을 때 우리 김정은 대표하고 우리 문재인 대표하고 손을 그때 들어야 돼. 그때 뭐 하지도 않은 게 맨날 들고 앉았대. 그때 손을 탁 마주 잡고 선포할 거 하고 탁 마주 잡고 인류 평화는 우리가 열어갑시다 탁 하는 거죠. 그때 해갖고 세계가 박수를 칠 때 당신들한테 나오는 게 다음에 노벨 평화상이 당신들한테 떨어집니다. 노벨상보다 더 큰 일을 해갖고 노벨상은 저절로 와야 되지. 노벨상이 내한테 안 떨어질란가? 이 지랄 하면 안 되는 거죠. 내하고 약속을 하나만 해주면 돼. 노벨상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담화를 발표하고 세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진작에 해냈음에도 이때까지 이렇게 한 걸 용서를 받고 요런 잘 이렇게 담화문을 열어가지고 노벨상 딱 줄 때 그 자리에 대변인을 보내고 상을 손으로 받으러 가지 마라. 요것만 내하고 약속을. 요것만. 요거 이제 그러고 이제 인류 평화 선포할 때 북한이고 남한이고 있던 모든 죄수들 방면하고 이 한반도 특별사면 요거 하자는 거예요. 요거 두 개만 내하고 약속을 하면 이 한반도 미래는 빛날 겁니다. 이거 사면 하는 것까지 이벤트야. 그때 이벤트 할 때 한반도에 모든 이 특별사면 할 때도 그때 이제 이 담화문이 내려갑니다.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이것은 죄로 칠 수 없다.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죄와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정가와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덮는다. 지금부터 이제 10가지 정해야 내려갑니다. 이 나라에 부끄러운 짓을 한 죄, 뭐 이런 게 나오겠지.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 자식이라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. 이제 그는 우리가 나왔을 때 왜 이렇게 통일을 하기 위해서 또 등재하고 이런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사인을 다 받고 할 때까지 나온 환경이 많잖아요. 이게 요런 걸 갖고 작품을 탁 만들어서 특별사면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위신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. 요런 걸 탁 해갖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앞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이건 용서치 않겠다. 요렇게 하고 특별사면 요거 두 개만 내하고 약속을 해. 이제 한반도의 고생 끝났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어디 취직모네가 환장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연구하고 인류 평화를 연구하는 그리고 마음 놓고 문화를 우리는 생산하고 문화 활동을 하고 국제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러한 우리 젊은이들이 성장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교육이고 뭐 다 바뀜 시험 쳐서 어디 합격을 해갖고 어디 못 들어갖고 월급 얼마 받아가 먹고 살라고 끝났음. 지금 이 일은 엄청난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 이거는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. 기회는 왔고 이 기회는 살려야 됩니다. 이게 한반도 프로세스입니다. 이해 갑니까?